Cruise companies like Seabourn, Silversea, Viking, and Virgin, they all have free Wi-Fi included in the cost of the cruise. And other companies like Princess, Royal Caribbean, and Celebrity, they charge about $15 to $30 a day per device.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요 TP-Link라는 공유기로 유명한 브랜드죠. 예. 여기 이 제품이 뭐냐면은 트래블 라우터라는 거예요. 트래블 라우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라우터 기능도 있고, 이게 심지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그런 인터넷 같은 거 있잖아요. 공용 와이파이. 그거를 잡아서 이제 분배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애들은 이걸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크루즈 여행할 때, 그러니까 배 타고 여행할 때, 그 크루즈에서 인터넷 요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루에 뭐 15불? 막 그러니까 30일이면 한 450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신청해가지고 걔네가 One simple solution is just to purchase a Wi-Fi package for the cruise. And me and my wife, we were on a Princess cruise ship, and the pricing for their medallion net is about $15 a device a day. And for me and my wife, we each have a phone and an iPad, so that means we will need to get four devices connected at the same time. You can get a deal and pay for four devices, which drops the prices down to about $10 a day per device. So if you do the math, that basically adds up to $10 a day per device times 7 days for the cruise times four devices. That's $280. 핸드폰을 연결해가지고 핫스팟을 분배해서 쓰는 그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예.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어디서 사냐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용 와이파이가 굉장히 빵빵한 게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펙트럼이라는 한 달에 80불이나 하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킹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인터넷을 신청해서 쓰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와이파이 오디오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려면은 그 프라이빗 네트워킹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 음악 들으려고 진짜로 예, 80불이나 한 달에 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학교 와이파이만 써도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괜찮거든요. 물론 그 개인 인터넷보다는 다운로드 속도는 느리지만 업로드 속도는 한 진짜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거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 제품을 유튜브를 보다가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진짜 제대로 되는지. 이 공용 와이파이를 잡아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와이파이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열어서 말이 길었는데 요게 굉장히 저렴해요. 34불밖에 안 하고요. 이거 말고 에이수스에서 나온 좀 비싼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케이블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4G, 5G를 이제 분배해주는, 와이파이로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일반적인 기능인, 그냥 라우터 기능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흔하니까. 근데 이 공용 와이파이를 과연 잘 잡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안정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니까요. 네, 뜯어볼게요. 한국에서도 이런 거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학교에서 인터넷, 학교 기숙사나 이런 데 사시는 학생분들은 굳이 그 자기 기숙사 방에 인터넷을 따로 설치를 안 하겠지만, 물론 거기에 다 케이블이 다 들어와 있겠지만, 혹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보안이 취약하잖아요. 공용 인터넷이. 그러니까 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쓰시면은 좀 안전하겠죠? 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짜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조그마네요. 굉장히 작아요. 예, 네, 굉장히 조그맣죠. 예. 네. 그래서 이 손바닥만한, 손바닥보다도 작은, 예, 이 공유기가, 라우터가, 트래블 라우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구성을 포트를 설명드리면은 여기 랜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공유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랜 포트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USB 충전 포트가 있고 아 이게 그거구나. 3G, 4G, USB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랑 이걸 연결해가지고
분배해주는 구성품을 이제 이 전원 케이블, 5핀 케이블이 있고요. 랜 케이블도 하나 조그만 게 들어있습니다. 예, 랜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예, 전원할 수 있는 5핀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5핀짜리가 있네요. 5핀. 예, 5핀 옛날 구형 이제 전원이 있고요.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소리니까 혹시 여행 중에 예, 인터넷 하나만 신청하고 친구들이랑 여행할 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비 전력이 10W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보조 배터리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구나. 조그매가지고. 예, 딱 여기에 이제 그 모드 설정이 있어요. 모드 스위치가 이더넷 쉐어링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라우터, 예, 무선 라우터 역할을, 무선 공유기 역할을 하는 거고, 쉐어 핫스팟, 핫스팟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AP 링 엑싯 클라이언트, 이거는 액세스 포인트. 이거는 이제 그 와이파이 범위를 확장하는 AP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쉐어링 핫스팟 기능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뭐 다 똑같잖아요. 다른 공유기도 다 되는 거니까. 이거의 특징은 이제 핫스팟을 쉐어링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냥 보조 배터리에다가 이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럼 될 겁니다. 이게 이 앱으로는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그 네트워크로 직접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이 웹으로 접속을 해야 되네요.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물론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넥스트. 일단 이걸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쬐깐해 가지고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용 와이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죠. 그래서 여기에 보안이 안 돼 있는 URLC 게스트. 지금 제가 이게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안이 안 돼 있는 거를 이제 보안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 괜찮은데. 지금 브릿지가 됐어요. 브릿지가 됐고요. TP 링크 8D C9 요렇게 이름을 바꿀게요. 비아토르로. 여기에는 비번을 제가 마음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되면은 저희 80불씩 주고 쓰는 인터넷을 쓸 필요가 없죠. 이거 34불밖에 안 되니까 이게 1층, 2층 뭐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잘 생성이 됐는지. 됐네요. 벌써. 그래서 여기 비아토르 TP 링크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단 여러분 이 비아토르 TP 링크 요걸로 작동하는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알아보기 전에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원래 이제 UR 와이파이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연결돼 있지? 지금 제 이제 유료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URLC 게스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 인터넷 속도랑 이거를 통해서 분배되는 인터넷 속도랑 얼마나 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피드 테스트.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는 뭐 굉장히 빠르죠. 250 정도, 260 막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원래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제 업로드 속도 보세요. 업로드 미쳤습니다. 179. 이렇게 193 나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테스트하기. 다운로드 한 280, 260 이렇게 나오네요. 27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72. 업로드는 뭐 진짜 대박이죠. 업로드가 200이 넘어갑니다. 잘 나오는 거 보셨죠? 272, 239. 근데 이제 이 공유기에 트래블 라우터에 연결돼서 분배되는 이게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이파이에서 TP-Link 5G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게 만약에 속도가 비슷하게 나오면 진짜 대박입니다. 그냥 인터넷, 인터넷 끊을게요. 80불짜리, 월 80불짜리 인터넷. 진짜 비싸죠. 뭐 이게 되면은 저희 와이파이 오디오 이런 거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연결했고요. 아,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네, 오, 빠른데? 빠른데? 야, 괜찮다. 이거 한번 보자. 야, 빠릅니다. 야, 그럼 잘하면 이제 월 80불을 아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휴대용 배터리도 작동하니까 진짜 뭐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와이파이 한 입만 있으면 컴퓨터 연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다 연결해 가지고 핫스팟으로. 핫스팟이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죠. 제 정확하지 않은데 1대1 연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거 한번 스피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하기. 예. 아,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가 현저히 느린데요? 48, 뭐 한 4분의 1 토막 났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거를, 예, 창 밖에다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업로드도 40일. 한 5분의 1 토막 났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더 느려졌는데?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지금 42, 43, 5G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러면은 좀 곤란한데? 이러면은 계속 써야 되겠는데? 예. 50Mbps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왜 그러지? 학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희망. 야, 이 정도면은 왜 이렇게 느릴까요? 이유가 뭘까? 네.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현격히 떨어지는지. 이게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다시 와이파이로 분배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학교 인터넷을 테스트해 볼게요. 아니면은 그냥 5G 말고 그냥 일반 연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더 빠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테스트하기. 야, 이거는 또 5G의 5분의 1 정도 속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걸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여행 갈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아쉽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어. 속도가 너무 떨어져. 야,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 여러분, 제 이제 스펙트럼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펙트럼의 공유기. 저 지하에 설치해서 아마 이게 속도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 야, 그래도 뭐 한 200이 넘습니다. 학교 인터넷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업로드는 업로드는 확실히 떨어지죠. 학교 인터넷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고, 영상이 꺼질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 정도 속도고요. 그 제 80불, 월 80불이나 되는 인터넷 속도가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 인터넷이랑 다운로드 속도는 비슷합니다. 아마 핑이 좀 지연이 좀 덜 될 거예요. 좀 안정적일 겁니다. 확실히. 요 정도 됐고요.
다시 학교 인터넷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데요. 예, 한 5분의 1 정도로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 게 좀 많이 아깝습니다. 학교 인터넷 마지막 테스트. 예, 지연도 비슷하구나. 야, 학교 인터넷 260, 학교 인터넷 짱인데요. 280. 야, 이렇게 학교 인터넷 속도가 좋은데 왜 요걸로 이 라우터로 들어갔다가 분배가 되면 5분의 1 토막 나는 걸까요?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항과 같은 건가? 뭔가 저항처럼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면은 속도가 신호가 반감되나? 5분의 1 토막 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TP-Link 트래블 라우터에 연결했습니다. 예,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 해가지고 다 찍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마지막 테스트. 누둥. 예, 지연은 비슷하고, 예, 50이 최고 속도네요. 거의 한계네요. 50. 업로드 다운로드 거의 50인 것 같아요. 다운로드가 53. 자, 업로드는 얼마였지 한번 봅시다. 예, 업로드는 35, 39.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쓸만하긴 한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 여러분, 예, 이 TP-Link에서 나온 예, 트래블 라우터를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5분의 1로 공용 와이파이 속도가 예, 다운된다고 하면 그래도 프라이빗 네트워크니까 요걸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댓글로 이게 왜 떨어지는지 좀 궁금하긴 하니까요. 5분의 1 토막 좀 심하잖아, 그치? 예. 아무튼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hing to note, I am not hacking the ship's network. I am paying for a legit account. I'm just trying to not pay for 4 devices to access the network at the same time. So what I'm doing is that I'm aggregating all of our devices through the travel router, which is using the purchased account. The drawback is that all the traffic from our devices are now going through the travel router. So what I save in not paying for more devices, I pay for a reduction in speed. So first, let's talk briefly about MedallionNet. This is the network on Princess cruise ships that allow you to connect to the ship's network as well as the internet. You can actually access the ship services for free. Those services are available just via the Medallion app and include a guide to all of the ship's onboard activities, shoreside transactions, port guides, reservations for restaurants, ordering food, viewing and purchasing photos, and a ship map, which also includes a way to find your companions on the ship. And that was actually kind of cool. You can track where everybody in your group is at any time. Princess does not advertise this, but I found that I can get messages on my iPhone without having to pay. Right, so this is convenient for keeping in touch with your travel companions on the ship. However, if you want to access your emails or web surf, then you have to purchase a Wi-Fi package that I talked about earlier. You can purchase a one device plan to be shared between you and your traveling companion, but that means that only one person at a time can log in. Right, if you're okay with time sharing the internet connection, then that's not a big deal. If you both want to be accessing the internet at the same time, then you'll need to pay for 2 devices or use a travel router.